예,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글로벌 매퍼 유료 프로그램인 글로벌 매퍼를 가지고 옛날 종이지도, 그 종이지도를 스캔해서 스캔된 종이지도에 캘브레이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프로그램인 QGIS에서 종이지도를 캘브레이션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올려서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고요. 설치 QGIS는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종이지도를 하나를 1974년도 제작된 안양 1대 25,000 지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 레스터 들어가서 레스터에 지리참 조절 눌러서 하나를 불러옵니다. 자, 여기에 여기 좌표가 보이죠? 요거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요 좌표 하나랑 요 좌표 하나 두 개만 변환을 하시면 돼요. 변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요 좌표는 여기하고 여기는 그 경도가 같고 여기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은 위도가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죠. 십자 우물정자로. 그래서 네이버에서 좌표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국토정보 플랫폼이 나와요.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변환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점의 좌표부터 입력을 해보겠게요. 중요한 게 타원체를 지금 종이지도가 옛날 거기 때문에 벳셀로 사용하셔야 되고 타원체를 위경도, 도분초, 37초 30분 0초, 120도 52분 30초 요거를 입력해서 좌표 변환을 누르면은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GRS80으로 요즘 좌표로 바꿔야죠. GRS80으로 하고 디그리, 도 단위로 해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제가 종이에다가 적어놨어요. 적어놔가지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경, 예, 120점 나오고, 북위 37.5027, 확인.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경도가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복사를 해놓은 거를 잠깐만요. 찍고 경도가 같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남북은 37.3778097, 37.3778097. 예, 됐죠? 확인. 아이고, 복사를 하나 해놨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를 동쪽은 127, 126.997886. 그다음에 여기가 이거 복사를 해놓고 37.377 8097. 확인. 그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 37.5027. 확인. 네 군데가 입력이 됐죠?
자, 이걸 지리참조자를 실행해서 예, 요 GCP포인트를 꼭 저장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시고 이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확인. 예, 그러면 네, 레스트 변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변환이 됐고 밑에 옮겨 보시면 좌표가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이거를 이제 내보낼 때 공간 툴박스가 없으면 요거 요 눈처럼 생긴 거 요거 누르면 나오고요. 레스터 도구에 XYZ 타일 생성 MB 타일을 눌러요. 자, 그다음에 익스텐드 이거를 캔버스에 그리기. 여러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다 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데 과천 쪽이니까 이렇게 과천 부분만 만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벨은 19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 종이 지도에 안양, 아니 과천이죠. 과천, 과천 1974년 종이 지도.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이거 전체 지도로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적게 만든 거예요. 자, 닫기 눌러서 가보면은 종이 지도 가보면은 예, 여기 나왔죠. MB 타일스. 이거를 스마트폰 GPS 상길샘이나 로커스 맵에다가 복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 복사하는 방법은 제가 바로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렇게 지도가 몇몇층한 지도를 만들어졌고 이제 XYZ MB 타일스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도를 어렵게 몇층까지 해놨는데 그걸 한번 쓰고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port 저장하는 거죠. export 내보낼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를 렌더링 된 영상으로 해서 GEO TIFF. TIFF 이미지 부모를 보내는데 GEO, Geo Referenced TIFF죠. 그러니까 좌표 값이 있는 영상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 이름을 제가 안양 25,000 이렇게 저장해 놓을게요. 해서 확인. 그러면 여기 요 빼보면은 요런 게 생겼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겠습니다. 저장하지 말고. 자, 그래서 종이 영상 보면 안양 25,000 TIFF 파일이 보여요. 예. 그냥 RC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영상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좌표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QGIS에서 이미지 맵을 안양 TIFF, 안양 여기죠? 25,000 추가 하면은 바로 밑에 보시면 좌표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것뿐만, 여기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글로벌 매퍼. 글로벌 매퍼에서 파일, 불러오기에서 안양 25,000. 두 개가 떨어졌네요. 예, 열기 하면은 이것도 역시 좌표가 맞춰져 있죠. 여기 한번 여기서 문언리 과천 여기 중심가인데 여기 청사가 여기 이쪽에 청사 홍천 자리가 청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미지 영상을 예, 청사죠. 예, 과천 있고 도로. 이게 옛날, 이게
1번 국도는 지금 예, 연결 그대로서 요 위치는 그대로네요. 있나 1번 국도. 예. 예, 그 다음에 혹시 또 GPS 트랙메이커도 쓸 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GPS 트랙메이커가 파일, 오픈, 정지도, 한양 25,000. 예. GPS 트랙 메이커에서도 매칭된 거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GOTIF. 이게 그 TIF 파일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랙 같은 거 편집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OTIF 파일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를 캘리브레이션 해갖고 저장해 놓으면은 아주 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GPS 트랙 메이커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